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 입단하게 된 포수 김리안입니다. 저 집에서 봤는데 엄마랑 아빠는 거실에서 보고 저는 방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. 그냥 축하한다고 하시고 좀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 진짜 지명 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울었어요. 진짜 사람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아서 되게 기뻤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저는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도 좋은 것 같고 투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타격 쪽도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쳐주거나 타구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송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고 타격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보완하고 더 발전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되게 잘 잊어버리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LG 트윈스 이민호 선수랑 붙어보고 싶습니다.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볼을 받아봤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어떻게 또 발전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이겨보고 싶은 선수입니다. 이정우 선수님 좋아합니다. 야구도 되게 잘하시고 성실하시고 학교도 되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좋아합니다. 자율적이어서 혼자 개발하고 싶은 거나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섬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동기들은 전부 다 친해졌고요. 그리고 선배들은 현우 형이나 시앙이 형, 주홍이 형이나 성문이 형이랑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일단 내년 시즌에는 1군을 올라가보고는 싶지만은 2군에서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FA 꼭 대박 한번 터뜨려보고 싶습니다. 183입니다. 90kg입니다. 285입니다. 5형입니다. 분당입니다. 똑똑할 리 깨끗한 아닙니다. 두리안입니다. 노래 듣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.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요. 어릴 때 악기를 좀 해가지고 그런 악기 들도 좀 할 줄 압니다. Hello, my name is Ryan Kim and I'm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. Thank you. 저 기타 칠 줄 알고 플루트도 좀 배웠었습니다. 저는 솔로가 좋아서 밴드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빨간색 좋아합니다. 저 잡식이어서 다 잘 먹습니다. 파인애플이랑 복숭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 컵라면을 좋아해가지고 컵라면 먹으러 편의점 많이 갑니다. 저 친구들 만나서 놀고요. 노래도 듣고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일단 밝고 낯가림이 없어서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고 안 좋은 것들도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제 기준에서 정해놓은 선을 좀 넘으면은 화를 내는데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. 저는 인싸인 것 같습니다. ESFJ입니다. 저 잠꼬대를 많이 한다고 부모님께서 하셨는데 혼자 막 대화한다고 내 거야 이런다고 소리 지른다고 막 시합 전날에는 무조건 기름진 음식이나 뭐 늦게 안 먹으려 하고요. 시합 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좀 땀을 좀 빼고 숨이 가쁠 정도로 조금 몸을 풀어놔야 시합에서 몸을 잘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없습니다. 저 지중해 쪽 유럽 같은 데 가보고 싶습니다. 저 물, 식량, 진수 데려가겠습니다. 키가 커가지고 할 게 많으니까. 영화는 분노의 질주 좋아하고요. 드라마는 K2 좋아합니다. 노래를 너무 다양한 걸 들어서 딱히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수를 저 소주 한 잔 많이 부릅니다. 근데 노래는 그대라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내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. 저는 현재에 집중하자입니다. 열심히 하고 잘 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